우리 교회는 1951년 여덟 가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가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믿음을 물려받은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었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여 네 번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자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전국교회는 이 동네에서 18가정이 20명 가정이 있어가지고 일사부터 끝나고 나서 저 아르실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전부터 다녔는데 이제 일사부터 끝나고 나서 그 해 이제 3월 달에 다른 교회에서 수역에서 이제 아르실 교회에서 이사를 뛰어나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 동네에서 입에 들여갔다 해서 그때부터 우리도 여기서 하재명 장로님네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영수직을 있어서 옛날에는 집사 영수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 영수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우리도 우리 동네에서 예배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일을 나오게 돼서 하재명 장로님네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수역에서 방앗간을 판다고 해서 송미사를 따서 왔던 걸 장례사를 와서 뭐 늘려가지고 그걸로 다 그 방앗간을 샀어요. 그랬더니 방앗간이 오래 진 게 아니고 진재가 얼마 안 돼서 나무가 다 살 자목이어서 그걸 갖다 그대로 세우니까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생겼어요. 전임 목사님이셨던 황승주 목사님 그분 오셔서 이렇게 신앙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선 신앙훈련이다라고 하면 먼저 기도원 가고 일단 성령 체험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기도원 가는 거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황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저희들을 이제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 우리 전 교인들이 이제 파트를 나누어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30년이 넘었는데, 84년도 8월 3일, 그때 성령 체험을 그때 이제 하게 됐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갔던 분들이 거반다 많은 그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게 되고 변화와 열매를 맞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산에 이제 가서 산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산을 보면 지금도 이제 그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기도했던 기도처가 목사님이 특히 이제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새벽에 나가셔서 저 꼭대기에 가셔서 이제 막 크게 외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동네 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수근수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거기서 하시면 동네가 다 들리니까 조금 더 뒤쪽으로 가셔서 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지금도 다 사가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기의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우리 같이 성경 공부반 했던 분들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에다가 말고 캔신 닦고 가서 밥도 못 먹고 가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성경 공부했던 거 책을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세 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권이 1년치였었습니다. 1년. 근데 제가 세 권이 있는 거 보니까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우리는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체육대회를 했든 야유회를 했든 그렇게 그런 모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그랬지만 그 전에는 운동장이 없잖아요. 전 교인들이 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래도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운동장을 빌려서 하면 전 교인이 가야 되는데 그때는 운송수단이 없어갖고 경운기를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경운기에 타서 도시락 다 싸가지고 또 먹을 거 뭐 체육대회 준비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경운기에다 싣고 여러 대가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재능을 가진 분들, 여러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각종 행사를 준비할 때 아주 기관 어린이부로부터 중등부 청년회 또 각 구역 찬양대회 이런 걸 할 때 아주 열심히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 행사들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리 어린이들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특히 교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텔레비나 이런 것들이 그 저거 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도 가고 또 그 가장 행렬 그런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전도를 하러 가면 아이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 대깔까지 쫓아갑니다.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숨을 데가 없으면 장롱 속에도 숨어요. 그 장롱 속에 숨은 거 어떻게든지 그 집 다 뒤져갖고 장롱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찾아내갖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네 번째 건축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부흥회 때 어른들 꽉 찬 모습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렸는데 TV가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린이 예배를 목요일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 6, 70명이 모였고 또 여름 성경학회 때는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전국리하고 새마을에서 온 걸어온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약 한 100여 명이 모였을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아주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이제 김태성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아주 교회가 부흥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세 번째 성전 베델 성전을 지었고 아주 날로 부흥하여서 그 후 많이 모일 때 한 35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그때 교회가 아주 꽉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리아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많은 성도들, 어린이들까지 하나 되어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면 이 모리아 성전도 아주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딱 내 땅도 없는 딱 100평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네, 교회를 내짓기 시작하기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질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한 1,000만 원 밖에 남지 않았어요. 김 목사님이 왜 건축을 시작을 안 하느냐.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 1,00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1,000만 원을 보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분은 오셔가지고 교인들이 철근을 묶고 밤새기를 묶고 학파를 갖다 대는 걸 보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벽돌을 주겠다. 그래서 그 크게 큰 교회를 벽돌을 다 준다. 그러니까는 이게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아내시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놨더니 한 분은 또 오셔가지고
내가 전공을 다 한다. 또 그러신 분도 있었고, 또 한 분 귀 또 다 얹어놓고 보니까는 계단에 이렇게 돌을 깔아야 되는데, 아, 이 돌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내가 돌을 다 깔겠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도와주셔서 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네, 그 당시 건물을 다 질 때까지, 건물을 지면 대부분 교회들이 짓을 많이 치는데, 마이너스가,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베들 성전을 다 지었어요. 베들 성전에서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그러다가 이제 베들 성전에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그 함께 예배드리기가 좀 벅차다 싶었어요. 그리고 특히 예배 이외에 다른 거 행사를 하려면 좁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갔다가 그때 거기서 지금도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성도질 생각을 안 하고 그 비전센터 그렇게 이제 그 옆에서 짓기로 했었어요 저희가. 그러다가 당에서 한 번, 두 번 거듭되는 그 거기에다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그러다가 기왕이면 비전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성전을 짓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회 발전 기금이 해마다 이렇게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새 성전을 짓는데 그 건축비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안 했어요. 만약에 모자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 성전이 지금의 우리야 성전이죠. 할렐루야. 전국교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합니다. 황무한 땅에 70년 전에 전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눈물과 기도로, 땀과 수고로 제단을 섬기며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거룩한 가품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전국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감동을 주는 영적 상징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장성준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떡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에 깨어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축하하고 창립 70주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로 또 같이 사랑. 할렐루야. 전국교회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전국의 모든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70년의 사랑을 이어받아 다가올 아름다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궁호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이 있는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따로 또 같이 사랑으로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부흥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사랑을 담은 수고와 헌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전궁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도 같이 살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궁 70주년을